안녕하세요. 건강유튜브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되는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아, 반갑습니다. 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또 제가 수업하는 어르신들의 마음과 몸을 성형시켜드리는 웃음성형각사 송병옥입니다.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이랑 날씨가 벌써 11월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머. 중순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한 해가 또 다 지나가죠. 네. 아, 한 해 지나면 우리가 뭘 먹나요? 나이 먹어요. 나이 먹죠. 여러분 본인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네. 저도 몰라요. 저 언제부턴가 앞에 오자가 붙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몇이 붙였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나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또 만나면서 즐겁게 사시는 게 최고죠. 네네. 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우리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좋아요. 그렇죠. 자, 다 같이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가 어때서? 자, 한 번 더 시작. 내 나이가 어때서? 음악 주세요. 가겠습니다. 자, 연습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았죠. 자, 흔들어 주세요. 자, 손. 자, 최고. 라라라라라 쭉쭉 우리 어머니 펼 쭉쭉 쭉쭉. 자, 우리 손을 위로 쭉 뻗어 보실게요. 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하트 한번 크게 하시고.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두 손 가슴에 하나요. 한 번 더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자, 눈물이 나네요. 손 위로. 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자, 손 옆으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연이 거울 속에 비춰진 거울 보시고 음악이, 예, 음악이 예고 없이 끝나죠. 그쵸? 네,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뭐든지, 이 단어는요, 제가, 우리 총장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던 단어예요. 뭐예요? 무조건. 우리 총장님 톡방이나 어디에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행복하실 겁니다.
무조건 대박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말씀에 제가 용기가 힘이 더 생기더라고요. 자, 뭐든지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된다 하면은 안 되던 일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저랑 같이, 건강 체조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손을, 자, 주먹에 했다가 위로 쫙 뻗어보실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어깨를 이렇게 돌려보실게요. 뒤로 한번 돌리시고, 자, 앞으로도 돌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손을 쫙 힘을 불끈 주시고, 자, 가슴을 쫙 펴보시고요. 앞으로 펴보시고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는요, 손을 쫙 펴시고, 우리 어머니 손도 펴시고, 위로 쫙. 자, 힘껏. 하나, 둘, 반대로. 하나, 둘, 하나, 둘. 자. 크게 동작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무조건 음악 주시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을 위로, 오, 우리 몸을. 자, 위로 박수! 가슴 활짝 펴시고 좋아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자 위로 당신이 자.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자 어깨 돌리기 자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 반대로 우리 어머니 나의 사랑은 자, 손 앞으로, 앞으로. 자, 무조건 달려갈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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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헐. 헐. 자 위로 박수. 자 반대로 쭉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라짜라짜라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 대각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안 돼 쭉 잘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최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와, 팀장님, 봉당에 왜 오셨어요? 봉당에 왜 왔냐고요? 네, 뭐 찾으러 오셨나요? 뭐
찾으러 왔냐고요? 네. 감사 찾으러 왔어요. 감사 찾으러 왔어요? 저는요, 사랑도 찾고, 인생도 찾고, 제가 좋아하는 거, 그쵸? 사랑 찾고, 인생 찾고, 찾으러 봉당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사랑 찾고, 인생 찾을 준비 되셨죠? 네. 찾아볼까요? 네. 네. 어떻게 찾아볼까요? 신나게요. 네. 자, 어떻게 찾냐면요. 사랑 찾아는 노래는 우리 온 몸을요. 막 두드리실 거예요. 자, 몸을 머리부터 이렇게 무릎까지 다리까지 팍팍팍 두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팍팍 두드리시면 우리 몸에 독소가 다 빠질 거예요. 자, 팍팍 힘을 팍팍 줘서 두드리실 건데요. 자, 우리 머리 한번 이렇게 콕콕콕 두드려 보실게요. 자, 손끝으로 머리를 콕콕콕콕.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셋 넷. 옆으로 셋 넷. 뒤로 셋 넷. 뒤로 셋 넷. 가슴도 두드리고 가슴도 셋 넷. 배도 셋 넷. 배도 셋 넷. 엉덩이 셋 넷. 엉덩이 셋 넷. 다리 셋 넷. 다리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온몸을 두드리면서 사랑도 찾고 인생도 찾을 거예요. 네네. 음악 주세요. 드립니다. 자, 막내 달랑 달랑. 도망가셨나요? 네. 얼마나 도망가셨나요? 배 좀 쭉 내리러 보세요. 2km나 도망갔어요? 네. 와,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셨나요? 네. 우리 김태희 팀장님 맞아요. 우리 여행 갔다 딱 마주쳤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멀리는 못 가고, 그렇죠? 가까운 데는 바람도 쏘이고 참 다녀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생활의 활력소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몸은 멀리 못 가지만 마음으로나마 우리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 산 바다.
산, 바다. 우리 본부장님 어디로 가고 싶나요? 제주도. 제주도요? 저는 제부도 가고 싶어요. 부러웠죠, 부러웠죠. 그러니까요. 못 가가지고. 제 한이 맺혔습니다. 다음에는 꼭 가겠습니다. 자,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떠나보고 싶은 곳,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 텐데요. 자, 우리 잠깐 동작은, 크게 어렵지 않고 다, 자, 손을 위로 한번 쭉 뻗어보실게요. 자, 손을 한번 쫙 흔들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셋, 넷. 반대로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동작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제가 반복해서 할 거고요. 자, 우리 음악 주시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음악 주세요. 아, 예, 제가 잠시 떠나겠습니다. 떠나보실까요? 네,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떠날 준비 되셨나요? 예, 네. 아싸! 아싸! 푸른 얼굴 태양을 메고 손 위로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손 흔드시고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 반대로 흐름을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힐링 되셨나요? 네. 운동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